네, 여기는 터미널 21 라마 3 4층에 위치한 레츠 릴렉스입니다. 자, 4층, 5층에는 영화관이 위치하고요. 푸드코트 피어 21이 있는데요. 저기 4층에는 이와 같이 단독으로 레츠 릴렉스 스파점이 있습니다. 레츠 릴렉스 스파점은 태초클럽을 통해서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타이 마사지가 2시간에 1200바시죠. 가격이 100바트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아로마 오일 마사지 60분에 1300바시고요. 자, 한국인들은 드림 패키지 많이 이용합니다. 90분에 하고 950바시죠. 자, 헤븐리 릴렉스가 좀 올랐네요. 이게 지금 거의 2시간 45분인데 1750바시입니다. 자, 여기는 터미널 21 쇼핑몰 라마 3에 위치한 레츠 릴렉스입니다. 4층에 위치합니다. 자, 바깥에 손님들이 있어서 제가 안에 들어가 촬영을 할 수는 없고요. 바깥에서만 보여드립니다. 아주 깨끗해 보이고요. 규모가 상당히 있습니다. 카페 아마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다양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점포들이 많습니다. 자, 영화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하버랜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기 좋은 놀이 시설이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음료와 스낵을 판매합니다. 자, 게임기가 많네요. 네, 게임기가 많습니다. 자, 이쪽은 어린아이들이 놀기 좋은 놀이시설입니다. 하버랜드죠. 하버랜드는 랑손에도 있습니다. 신돈 미드타운 랑손 호텔 안에도 있죠. 네. 방콕에서는 유명한 놀이시설인데요.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자, 건너편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룸이 있고요. 자, 여기는 SF 시네마였고 영화관입니다. 그리고 피어 21은 터미널 21 아속 수군빛과 동일하게 푸드코트입니다. 자, 피어 21 푸드코트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드코트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내고 카드에다가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자, 다양한 요리들 맛볼 수 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가격이 수쿰빛 아속보다 좀 저렴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새로 지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맑은 국수 요리도 있고요. 국수 요리가 저렴합니다.
엔타포도 있고요. 다양한 음료도 판매합니다.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요. 코코넛, 각종 주스, 커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꽤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자, 각종 음료, 그리고 자, 생과일 주스 즐길 수 있습니다. 딤섬점이고요. 예, 딤섬점. 여긴 볶음밥을 판매하고 있고요. 여긴 치킨. 각종 다양한 태국 요리를 판매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쌀국수를 판매하는데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망고 스티키 라이스 판매하고 있고요. 다양한 육류 국수들을 판매합니다. 자, 베트남 국수도 판매합니다. 베트남 국수도 판매합니다. 가격이 안 비싼데요. 자, 전반적으로 가격이 수금비 나속에 위치한 터미널 21에 비해서 가격이 20, 30바트 저렴한 느낌입니다. 분위기도 있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깨끗하고 디자인이 좋습니다. 네, 태국의 다양한 요리를 깨끗하게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피어 21 푸드코트입니다. 여기는 라마삼 터미널 21 푸드코트 피어 21입니다.